우리의 추억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곳을 왔어. 끝까지 많이 이기적이라서 미안해. 사랑하는 지호에게. 진짜 어떻게 알았어? 우리 운명이잖아. 너 이대로 가면 반칙이야. 어떤 말이든 좋아. 대답해줘. 야, 서지호! 일본 놈이구만. 일본 놈이요? 화장실에서 일 보고 왔으니까 일본 놈이지. 아, 어쩐 일이세요? 일은 우리 한잔할까? 네? 웬일이세요? 약주를 다 하시고. 아니, 우주석 한잔 먹고 싶어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일은 무슨... 요즘 장사는 잘 되시고요? 아니, 나 같은 늙은이가 장사가 잘 되면 뭐 하겠노? 뭐 조선 가서 쓸 것도 아닌데.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같은 할애비가 좋아하는 돈이 뭔 줄 알아? 에이,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할머니야, 할머니. 아, 진짜. 할아버지, 요즘 그런 거 하면 인기 없어요? 아, 무슨 얘기야. 저기 가봐, 난 인기 짱이야. 자, 한잔하자. 네. 아, 맛있네. 네. 그게 뭐예요? 이거 우리 할머니 밀기장. 얼마 전에 책장에서 발견했는데 아주 재밌어.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데요? 그냥 우리 할멈 성격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 이거 보고 한참을 웃었어. 봐봐요. 1992년 5월 30일 수요일 날씨 맑음. 맑음. 오늘 저녁에 배가 살살 아프더니 바깥 양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방귀가 나왔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는진 몰라도 바깥 양반이 엄청나게 놀란 표정이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못 들은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 표정을 저렇게 못 숨기냐. 생각해보니까 내 앞에서 방구를 끈 일이 없어. 우와, 할머니가 전생 여자시네요. 아,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1992년 6월 15일 목요일 날씨 화창함. 바깥 양반이 오늘 10주년을 기억해줘서 카메라를 선물해줬다. 선물은 고맙지만 같이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싶었는데 가가상점을 차린 후로 뭘 만드는 데만 열중한다. 이거 봐봐, 예쁘지? 맨날 뭐 만들어놓고 이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나한테나 이쁘다고 해주지. 무슨 물건의 질투심을 다 느끼게 하는지. 이쁘긴 뭐가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구만. 참, 예술을 몰라. 눈치 없는 양반. 그러지 말고 웃어봐요. 아, 왜 그래. 됐어. 웃어요? 김치.
너무 귀여우신데요? 그치. 집사람이 언제부턴가 카메라를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기념일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를 사줄 줄만 알았지. 같이 사진 찍으러 갈 생각을 왜 못했는지. 할아버지, 그래도 기념일 안 까먹고 선물까지 준비하신 게 어디예요? 우주 너도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100번을 잘해준 것보다 한 번 못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 이걸 보니까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우리 할머니 더 보고 싶고 웃는 게 꼭 사과처럼 이뻤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주야 웃는 거 한 번 더 내가 볼 수 없을까? 네?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서 밤잠을 자지 못해. 그러면 다시 이 일기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할아버지. 사실 나 다 알아버렸어. 오늘 사진 바뀌는 걸 봤어. 그거 가구로 간 사진 맞지? 저 할아버지. 과거로 가셔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실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나처럼 나이가 들어도 이별이 익숙하지 않거든. 그 이별을 어떻게 또 해?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이 액자가 할머니한테 잘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어요? 잘 갔다 올게. 액자 들어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시고 후회 없는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니까